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해주세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결혼을 빨리 해서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패라는 게 분명히 따르고 사주에 갓을 여러 번 건다는 거 옛날에는 상투 틀고 갓 쓰잖아요. 결혼하면은. 근데 그런 것처럼 분명히 있어요. 사주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될 해운년이 아닌데도 결혼을 진행 무리하게 했을 때 요즘 이혼율 굉장히 많죠. 궁합도 안 봐. 너 좋아 나 좋아 그러면은 그래 우리 둘이 눈 맞아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도 굉장히 많고 재 없는 아이들도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할머니 손에 큰다든가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아닌데 금방은 만나니까 사랑하니까 너무 좋지 그러니까 그냥 살고 싶은겨 결혼하고 싶은겨 그러니까 했어. 결과는 절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사주라는 걸 보고 우리가 날이라는 걸 잡고 좋은 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생기복덕일 찾아서 날 잡아서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날 때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날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본인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도 못해. 그거는 그 운이 안 되는 걸 강제로 하면은 결과가 분명 좋지가 않다니까. 진짜야. 사주에 갓이 없는 분들. 사주에 자식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은 하는데 자식이 없는 분이 있고 사주 팔자에 혼자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남자분하고 같이 살거나 여자분하고 같이 사는데 이 호적에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는 수태 받고 여자도 수태 받고 근데 내게 없어. 내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런 분들은 혼자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나중에 무자잖아. 죽고 나면 자식이 없어. 그리고 딸은 죽고 나면은 그냥 자식이지 무자로 나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딸만 열이 있다 그럼 나 죽었어 그럼 자식이 없는 걸로 나와. 그냥 자식이지 무자로 나온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아들 그 아들 타령을 하고 딸만 놓으면은 아들 놓자고 열도 놓고 옛날에 그랬잖아. 그렇죠? 요즘 뭐 딸도 좋은 세상이라고 하니까. 전 아들 둘 있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원 부부인데 한쪽 분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나셨어. 내 와이프랑 살기 싫고 자식들도 있는데 나 이 바람난 내 연애하고 살고 싶어. 그거를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본처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떨어뜨려 주라고 저는 보냅니다. 1억 천금을 갖다 줘도 그런 사람은 일 안 해줍니다. 내 가정을 버리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꾸로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아내분이 오셨어요. 남편 마음 좀 잡아주세요. 돌려주세요. 그럼 잡아드립니다. 인연이 없는 사람들 왜 우리가 인연을 맺게끔 해주겠어요. 왜 무속인이 있겠어요? 왜 신이 있겠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하는 게 사실은 무속인이에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고. 분명히 그것도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그 혼사끼리 막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갖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은 삼신이 돌아앉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야지만이 또 좋은 인연을 만나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자식이 없는 분은 자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치러야 될 의식이나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풀어야 될 게.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뭐 일을 해가지고 풀어서 니네 둘이 좋으니까 좋게 해라 이렇게 안 해요. 극복을 하든지 깨지든지 말든지 찢고 뽑고 살아봐라. 그럼 살 때까지 결론은 진짜 또 아닌 걸로 돌아오더라고요. 사람은 물론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인연이라는 거 참 힘든 것 같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너무 순간에 좋고 너무 순간에 나쁘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겉모습, 네가 가진 거, 너의 배경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쁜 소리도 좀 듣고 또 좋은 또 사주를 풀다 보면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있으면 그거는 또 좋은 소리를 들어서 더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